떨어질 때 잡아서 올라가고 여기서 매도하고. 일단 매도 됐으니까 요거는 좀 챙기고 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금양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흔히 말해서 이거 리튬 관련된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뭐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미래나노텍, 이수화학, 유일에너테크, 포스코엠텍 뭐 이런 쪽으로 같이 그룹화돼서 움직였던 종목이었죠. 일단 금양은요, 여기가 고점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했던 구간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다음에 요 양봉에서 아 여기서는 우리가 뭐 고점을 갱신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고점이니까 좀 나와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여기 라인에서 순식간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3만원 라인을 거의 2주 동안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라인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야 라고 판단을 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지난 영상에서 꾸준히 말씀을 드렸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와 여기는 조금 높고 리스크가 있는 자리니까 조금 보수적이라도 그래도 좀 안전한 자리를 기다려보자 라고 하셨던 분들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밀렸을 때 그런 분들은 조금만 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라인에서 좀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라인은 요 라인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렵지 않죠? 이거 보시고 천천히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혹시 이게 어렵다라고 하면 저희가 영상에 댓글 달아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링크가 있습니다. 그거 클릭 몇 번만 하면은 채널 추가 바로 될 거니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한 10초 이내로 다 가능할 거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클릭 먼저 하세요. 그리고 나서 뭐 저희가 준비해드렸던 오늘의 주도주, 섹터, 뉴스 이런 거 관련해서 매일같이 정리해놓으세요. 지난주 금요일날 이 종목 받았고 월요일날 이거 받았고 내일은 또 이거 받을 거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내 관심 종목에다가 차곡차곡 좀 정리를 해놓으면은 나는 오늘 시장에서 외면을 받았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났어 이런 말 절대 못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주도주는 저희 허브경제TV가 보고 있는 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좀 관심 종목에다가 저장해 놓고 같이 좀 본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외면받지는 않는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무료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원하시는 모든 분들 저희랑 같이 매매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결과물도 가져갈 수 있게끔 저희랑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할 겁니다. 기회 놓치지 마세요. 오늘 말고 내일 해야지. 내일 못합니다. 다음 달 해야지. 다음 달 못해요. 다음 주? 다음 주는 뭐예요? 1년 있다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생각났을 때, 기회 있을 때, 딱 봤을 때 그때 일단 신청해 놓자. 그 한순간의 결정이 1년 후에 회원님 계좌를 다르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오늘 음봉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크게 나왔는데 이 음봉은 뭡니까? 기다렸던 자리, 그러니까 지지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보여줬던 자리를 이탈을 하다 보니까 아 얘 지지가 안 되네? 여기서 그러면 투매 물량이 나온 거겠죠. 그쵸? 지지하고 이런 반등 나와서 35,000원까지 가거나 35,000원 넘어서 전고점인 4만원까지 갈 거다 라고 생각해서 이 변동폭에서 들어가셨던 분들이 결국은 갭으로 지지 라인을 깨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투명 물량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물론 딱 놓고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기술적 반등도 충분히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던 자리는 어디예요? 조금 더 밀리는 자리. 예, 여기서 음봉으로 하나만 이렇게 딱 나와주면은 좀 깔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리튬이라든지 폐배터리라든지 2차전지 이런 쪽이 재료가 완벽하게 소멸됐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부터 이런 식으로 뚝뚝 떨어진다 이런 것보다는 떨어지더라도 뭐 하락의 파동이 있잖아요. 이런 파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라인에서 잡아서 여기 라인을 매도로 목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기다렸다가 반등 없이 떨어졌을 때 매수해서 반등 나올 때 요 구간이 매물대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기서 저항 테스트를 한번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저항 테스트 구간에서 우리는 정리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너무 급하지만 않게끔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물론 여기서 들어가셨던 분들이 잘못됐다 그거는 아니죠. 충분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죠. 5일선도 다시 한번 돌파했고 21선까지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으니까 단기적인 관점 내가 좀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충분히 여기 라인에서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됩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게 틀렸다라는 건 아니니까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저희 허브경제TV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 라인 구간 정도까지 오면은 그래도
그래도 여기서 사든 여기서 사든 간에 결국 반등으로 우리가 손실 없게끔 수익으로 챙겨서 나올 수 있다. 그 수익이 클 수도 있고 좀 적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금이라든지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 라는 관점의 합리적인 구간대가 여기다 라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주도주 제공을 해드리는데 그 주도주 맞습니다. 시장을 이끄는 섹터, 그리고 그 섹터를 이끄는 종목이 맞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테마가 형성이 되면 대장에서 놀아야 되고 시장의 중심주, 시장의 주도주에서 놀아야 된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막상 이런 것들을 골라내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 계속 바뀌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아싸리 다 섹팅을 해갖고 보내드린다라는 겁니다.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갖고 또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정보를 분석을 하고 재료를 찾고 차트를 또 보고 돈이 얼마큼 들어왔는지 시장에 관심이 있었던 종목인지 이런 거 분석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시간 단축을 저희가 해드릴게요. 그 시간에 회원님은 좀 여유 생활을 좀 즐기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채널 추가하시면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뭐 절차가 있느냐 그것도 없습니다. 예, 요거 10초 20초면은 바로 채널 추가가 가능할 거고요. 뭐 나한테 달라 뭐 이렇게 그런 소리 안 하셔도 됩니다. 채널 추가만 되어 있으면 저희가 자동으로 매일 아침에 나갈 거예요. 매수 안내가 나갈 거니까 그거 확인을 하신 다음에 내 관심 종목에다가 하나하나씩 정리해 놓으세요. 그러면은 절대 시장에서 외면받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무료 체험도 언제든지 저희한테 신청하시면 돼요. 뭐 특별하게 절차가 있느냐 그것도 없습니다. 그냥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신 다음에 체험이라는 단어 하나만 딱 남겨 놓으시면 끝이에요. 저희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해서 일주일 동안 같이 매매할 거고 회원님은 일주일 후에 계좌를 열어서 이런 수익이 찍혀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지금 망설이잖아요. 다음 주도 망설이고 한 달 있다가 1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계속 망설입니다.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신청하시고 같이 경험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도 좋지 않았고 월요일장이었고 지수도 2% 밀렸고 종목도 밀렸고 많이 안 좋았죠? 네, 그래도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밀리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거 좀 참고하시고 저랑 같이 한번 기다려 보시죠. 과연 여기가 합리적인 가격 구간인지 아니면 추세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매수가 들어가는 건지 조금 기다려보고 테스트 해보고 결과물 가져가보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